키 앞에? 요거는 이제 생활 교육 사이트라고 보시면 이렇게 학급 운영. 날로 걷는 생활 기록부 팁을 제가 드릴게요. 요거 요기입니다. ET21은 ET21은 영어 카페고 KET21 영 요거 이제 생활 교육 학급 운영 뭐 이런 걸 보겠습니다. KET 여기서 생기부 행발 당일치기 하기. 아 이게 당일치기로 가능하다. 이게 뭐냐? 우선은 귀여운 최상급 동료 평가다. 그래서 학년말 교사 이후에 우리 반에서 가장 모모한 아이를 여러분들이 골라달라. 우리 반에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솔선수범하는 학생 써달라. 또 규칙을 잘 지키는 학생 써달라. 5를 내려받으셔서 예, 나눠주고 애들한테 2명 써도 되고 3명 써도 된다. 그러면 막 걷어 튕겨지죠. 행발 쓰다가 보면 한 10명은 정말 한마디도 쓸게 없는 그런 애들이 좀 나와요. 진짜 있어요. 그런 애들 나오는데 여기 제가 바람직한 선생님이 되게 많죠. 되게 많아야 되는 게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서 선생님이 애들 명단 이렇게 보시고 그래도 한 항목에는 모든 아이들이 들어가야 돼요. 하나도 안 들어가 있으면 슬퍼하더라고요. 그게 이제 묘미 대해서 하시면 생활기록부에다가 적어줄게. 교사가 하는 것보다 더 어렵게 또 그리고 인증서 우리 반에서 동료평가 결과 인증서 해가지고 직인도 찍어가지고 얘를 나눠주고 그러면 풍성하게 나오겠죠? 요게 첫 번째 팁입니다. 두 번째 팁 롤링페이퍼. 롤링페이퍼는 보자 링크가 잘못 걸렸네. 요거는 이제 수업 마무리로도 좋습니다. 아직 방학을 수업 마무리 마지막 시간에 수업할 수 없잖아. 그렇죠? 그럴 때 이렇게 색지 그 다음에 사인펜 색연필만 가지면 쭉 돌아가면서 친구들에게 칭찬 한마디씩 쓰는 거예요. 헤어지는 마당에 쭉 이런 식으로 또 담임 선생님이 애들에게 친구 칭찬 한마디 써봐라 그러면 요것도 여기서도 또 몇 가지가 건져져요. 자, 요걸 보시면 이게 성격 진짜 성격이 원만함 이렇게 이렇게 쭉 더 친해지고 무슨 일이든 열정적으로 열심히 함 랩을 열심히 함 이렇게 그리고 또 문화도 이렇게 좀 학급의 문화도 좋아하시는 세 번째 팁은 이 저희들 학교 보통 인성검사하고 진로검사 이런 거 하죠. 예, 보통 학교에 애들 검사를 하는데 그 결과가 결국 사장이 돼버려요. 이거를 활용하자. 이게 대표적인 저는 이제 저희 있던 학교가 가이던스라는 회사 걸 썼어요. 그래서 홈페이지에 이제 학교 생활 상담 부장님이 학교 아이디어 비밀번호를 알고 계시거든요. 그거를 학교 아이디어 비밀번호를 로그인해 들어가서 그 검사 결과를 보통 엑셀 파일로 제공을 해요. 그거 내려받아서 복사해가지고 싹 붙여주는 거예요. 특히 이제 바쁜 선생님들이 무슨 말 만들어내기 힘들 때 인성검사 결과를 싹 복사해가지고 약간 수정해서 이제 애들에게 보여주면 애들이 담임에 대한 인상이 완전 역전돼요. 우리 담임이 나를 이렇게 잘 알고 있어. 깜짝 놀라. 그런 것이 인성검사, 진로검사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. 좀 되셨나요? 네. 네. 그러니까 이런 데서 너무 기운 빼지 말자. 사실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지치고 소진하고 그래서 결국 겨울방학 다 지나서 3월이 오면 2월 말이 되면 애들보다 선생님들이 더 긴장해. 1년을 또 어떻게 살아야 돼. 그런 게 지금 현실이라
요런 거는 좀 가볍게, 예. 너무 많이 소진되지 않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.